근데 갑작스럽지만 여친 있으세요? 삼촌? 아니 여친 없으시면 사랑하는 사람 계세요? 아니야 삼촌은 진짜 여자친구 없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퀴즈 하나 낼게요. 어? 저 남친 있게요 없게요? 정답. 지율이가 좋아하는 남자애는 있지만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다. 땡. 다시 맞춰보세요. 없습니다. 땡. 있어? 네 있어요. 이름은 비밀. 아 이름은 비밀이야. 그러면 남자친구. 그러면 남자친구가 좀 곤란해질 테니까. 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거야? 네 됐죠? 역시 월클은 다르다 지율아. 그럼 남자친구가 몇 살이야? 저랑 동갑인데 옆반이에요. 사귄 지 3일 정도 돼. 얼마 안 3일 됐어? 얼마 안 됐어. 그러면 지민아 누가 먼저 사귀자 했어? 남자친구가? 근데 지가 진짜 용기 내서 너 나 좋아해? 이랬거든요? 지율이가? 네. 근데 조금 있다가 남친이 사귀자고 지금 어머님도 알고 계시니? 좀 놀라셨어요. 근데 제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. 조그만 게 무슨 사기자야. 척하는 것들이? 근데 아빠는 아직 몰라요.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. 근데 아빠가 오늘부로 아마 알게 될 거야. 이 영상 나가고 나서부터. 보면 안 될 텐데. 아 그래? 아 어지럽다. 어질어질하다. 남자친구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? 성격이 쿨하고 성격이 잘생기고, 쿨하고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스마트하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운동도 잘하는 운동도 잘하는 만능이네 그냥. 네. 삼촌이 잘생겼어. 남자친구가 잘생겼어. 하나 둘 셋. 남자친구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답을 말한 거야 지율아. 너무 잘했어. 근데 확실히 막 너무 애교스럽고 너무 느끼한 연애를 하진 않거든요. 그냥 뭐 느끼한 연애. 막 너무 막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? 난 좋은데? 지율아, 지율아 삼촌은 좋아요? 삼촌은 귀여워. 그런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지율이는 막 이런 거 해? 저는 가족이잖아요. 근데 방금 삼촌 앞에서 막 이랬잖아 방금. 부끄러워. 진짜 부끄러워. 막 그런 건 아니에요.